나이프 700개 해야겠지. 낮기온이 벌써 막 3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은 특히 우리 남자들 얼굴에서 개기름이 막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개기름이라는 게 결국에 이렇게 좀 많이 쌓여서 모공 속에서 굳으면 이렇게 사진 봐봐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이런 피지가 되는 거고, 요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짜증나게 생각하는 블랙헤드가 되는 건데, 블랙헤드 피지 이런 게 개기름이랑 하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 사실 피지든 뭐 블랙헤드든 개기름이 막 미친듯이 나오는 한여름보다 지금 살짝 더워지기 시작할 때 미리 관리를 해주면 훨씬 쉽거든요. 안 그래도 저희가 피지 관리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청을 달아주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. 그리고 오늘 이 우리 더러운 피지 사진 요걸 한번 보면서 이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피지 블랙헤드 심각도 레벨별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제품이랑 관리법까지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1단계 가장 데일리로 피부 자극 최대한 없이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 클렌징 오일. 아까 말했듯이 블랙헤드도 결국에 피지고 기름인데 클렌징 오일이 결국에 이것도 기름이기 때문에 이제 기름으로 기름을 녹여주는 굉장히 순하고 되게 직관적인 방식인 거죠. 사실 클렌징 오일은 우리가 뭐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지울 때도 쓰기 때문에 주에 한 3-4회 정도 이 클렌징 오일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동안 모공에 쌓인 피지들 이런 거를 싹 그냥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. 주변에 그냥 클렌징 오일을 좀 자주 쓰는 분들은 블랙헤드 고민 이런 게 딱히 그닥 없기도 하더라고요. 저도 사실은 좀 그렇고, 얘는 사용법은 늘 말씀드리고 밑에 쇼츠에 찍어놓은 거 하나 올려놓을게요. 마른 손, 마른 얼굴에 이거 짜가지고 그냥 돌려주고 물로 조금 조금씩 묻혀가면서 씻어내주시면 되는 건데, 시중에 클렌징 오일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. 근데 이거 비플레인 제품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클렌징 오일들 중에 사실 좀 꾸덕하고 무거운 애들이 많아요. 근데 얘는 제가 썼을 때 뭔가 막 오일을 바른다는 그런 좀 무거운 느낌도 없고 블랙헤드도 잘 녹아나오고 기본적으로 되게 순한 제품이라서 블랙헤드 관리를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이걸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제 클렌징 오일을 난 써봤는데 블랙헤드가 잘 안 뽑혀나오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의 사용 팁을 조금 드리면은, 첫째, 얘를 조금 많이 짜야 돼요. 최소 5-6펌프 이상은 짜줘야 클렌징 오일이 기본적인 자기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최소 코 쪽에 한 20-30초 이상은 좀 굴려주신 다음에 물로 헹궈줘야 잘 뽑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그래도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질이 코 모공을 막고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. 그래서 클렌징 오일 쓰시기 전에 이런 코스타렉스 패드 같은 거, 이게 이제 각질 패드인데 이 안에 이제 피지를 녹이는 성분이 들어있거든. 이런 걸로 한번 닦아내주신 다음에 클렌징 오일을 쓰면 조금 더 이제 블랙헤드가 잘 뽑혀 나온다는 거. 얘 유일한 단점이라면 클렌징 오일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다. 그것만 빼면 피부 자극도 사실 제일 덜하고, 얘 그냥 세안할 때 쓰는 거니까 관리에 추가적인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고 쓰신다면은 블랙헤드 관리를 너무나 쉽게 그냥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고민 있으시다면 일단 요거를 먼저 써보세요. 2단계, 나는 클렌징 오일 좀 써봤는데 블랙헤드 관리가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다, 아니면 형 나는 클렌징 오일은 도저히 못 쓰겠어,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. 그런 분들은 피지 관리하면 이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이런 워시오프 팩인데, 요게 이제 피지를 흡착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근데 워시오프 팩 중에 민감한 피부도 쓰기 괜찮은 좀 순한 제품이 요거 이지엔트리 머그워트 카밍 클레이 마스크 제품입니다. 요거 이제 사용법은 세안 마치시고 얼굴에 물기 닦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얼굴에 좀 두둑하게 발라요.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지나면 얘가 이제 마르면서 피지를 한번 쫙 빨아 먹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물로만 씻어내고 쓰시는 스킨 로션을 그 다음에 발라주시면 되는 건데, 얘를 쓰면 이제 피부 겉면에 있는 각질이나 피지들은 한번 진짜 싹 정리가 되고 모공 안에 살짝 들어있는 것들까지 같이 좀 씻겨 나오면서 확실히 코가 되게 맨들맨들해져요. 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, 나는 진짜 피지가 좀 많다 하면 두 번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, 주말이나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도 되게 간편하면서 피부 자극도 그나마 좀 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것도 한 한 달 정도 쓰시면 효과는 충분히 보실 거예요. 근데 얘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, 바를 때 너무 얇게 바르지 말고 좀 두껍게 올려줘야 효과가 더 좋다는 거.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볼 쪽 피부 이런 데는 조금 많이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헤드 고민이 있는 코 쪽만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좀 부족함을 느끼셨거나 간편한 거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워시오프 팩 이걸로 관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. 사실 이 1, 2단계까지는 피부 자극 이런 거 큰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제품들이라서,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난 다 해봤어, 근데 블랙헤드가 없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는 한 1, 2주 안에 뭔가 쇼부를 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런 분들한테 조금 빡센 거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, 요거는 기본적으로 둘 다 피부 자극이 조금 있는 제품들이라서 저는 일단 자주 쓰진 않고요. 우리 또 구독자분들 피부 민감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, 그래도 빡세게 한번 가보는 제품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은, 메디필의 엑스트라 슈퍼나인 플러스 요거 피지 연화제 요거 제품이랑 클리어틴 외용액, 요거는 이제 약국템입니다. 요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일단 메디필부터 말씀드리면은 블랙헤드 관리 영상 여러 개 보신 뭐 엑스로션이라고 하는 해외 제품 좀 비싼 거 있어요. 그거의 조금 저렴이 버전으로 국내에서 출시가 된 그런 제품이고, 요 같은 경우는 뭐 트라이에탄올 아민이라고 해서 피지를 연화해주는 약간 계면활성 성분이에요. 그게 빡세게 들어가서 코 쪽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, 요 화장솜에 얘 발라가지고 이제 15분 정도 올려놓으면은 코에 있는 피지가 약간 노랗게 좀 녹아나옵니다.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면봉으로 닦아내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근데 확실히 면봉에 좀 묻어나오는 양도 있고 녹아나오는 느낌은 있지만 코 쪽이 조금 따끈따끈한 게 쓰면 좀 느껴집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쓰시면서 따가움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코 쪽이 너무 빨개지고 이러면 사용을 좀 중지하시는 게 좋고, 쓰기 전에 뭐 뜨거운 타월이나 뜨거운 물로 좀 모공을 좀 더 열고 쓰시면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좋긴 합니다. 아 그리고 이거 올리브영에 사면 이거 화장솜 이거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사실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고, 근데 이것도 한 15분 올려놔야 된단 말이야. 아 이것도 좀 귀찮다,
더 심플한 거 없냐 하신 분들은 아주 강한 친구 이 클리어틴 외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좁쌀여드름에도 많이 쓰는 그런 약이에요. 피지를 녹여주는 성분이 되게 강하게 들어있어서 물파스 바르듯이 코에 톡톡톡 하시면은 피지가 좀 녹습니다. 얘는 요 메디필보다 좀 더 따갑습니다. 가격대는 둘 다 한 10,000원 중반대로 좀 저렴하거든요. 나는 진짜 개 따가워도 되니까 빨리빨리 끝내고 싶다 하시면 요 클리어틴, 그 다음에 난 15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하면은 요거 메디필 해가지고, 그렇게도 진짜 고민 많으신 분들만, 자극이 진짜 있어요. 웬만한 분들은 요런 거 하시고 내 블랙헤드 좀 세다 하시는 분들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둘 다 조금 그런데 요거 특히 클리어틴은 쓰고 나면 되게 건조해지거든요. 피부가 쓰시고 나서 이제 보습 조금 더 무거운 크림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본인 쓰시는 로션이나 크림 조금 양이라도 많이 발라주시면 조금 그래도 자극 덜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중에 특정 제품이나 아니면 피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은 여러분 댓글도 좋지만 카페로 와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가세요. 아, 진짜 너무 덥다.